주민! 됐나요? 오! 됐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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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축구를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이 봐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강력하시다 보셨어. 아니 우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같아. 맞아요. 너무 광원을 하고 있었어. 인사 한번 할까요? 아, 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주민 최지! 안녕하세요! 최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네, 또 대한민국 대 브라질 평가전이라고 하죠. 네, 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즐겨보아요. 좋겠어요. 말씀드린 순간 먹겠습니다 한 골을. 어 진짜로? 아 진짜. 시작한지 1분 30초 만에.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 다행이다. 와 너무 잘 너무 잘한다. 와 심장이 막 떨려. 다들 너무 잘하셔요. 와. 아. 아 은일이가 옵사이드 룰을 잘 모르던데. 옵사이드 맞아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어 실바? 네, 티아고 실바. 그 사람이야? 되게 유명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그리고 축구하면 또 뭐예요? 치킨. 치킨이죠. 원래 모든 스포츠는 치킨입니다. 맞습니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치킨 누들스. 수영은 에너지 라면? 에너지 드링크. 라면? 수영장에서. 자, 이제 공격 가야 돼요. 공격. 치킨 아마 금방 올 거예요. 맞아요. 배구는 보셨냐고 하셨는데 아 아쉽게 배구 못 봤습니다. 아이고. 신선 경기는 원래 좀 재밌게 할거 아니야? 아, 평가전 조금 평가전이야? 오! 와! 와! 여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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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를 멋있게 하신다. 여러분, 브라질이 피파 랭킹 1등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몇 위예요? 29위? 맞나? 어, 네. 할만 합니다. 역시 축구잘알. 옛날에 축구 많이 봤어 가지고 요즘엔 잘 못 봐. 게임이랑 되게 다르네요. 새벽에 막 봤었어요. 웬일이 축구 잘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축구 진짜 못해요. 다이아발이라고. 네. 아, 저도 앞으로 차면 뒤로 가요. 네. 진짜 신기해요. 매직이죠. 매직이 다이아발. 삼각발 다 다이아발이에요? 네. 동쪽으로 차면 남쪽으로 가요. 어. 너무 잘해요. 아, 손흥민 선수님은 이제 포지션이 어디죠? 미드포워드? 공격수. 윙포워드인가? FW가요? 아, W죠. FW 맞아요, FW. 저 축구 잘해요, 아시나요? 라엘 씨 축구 잘한다고요? 어디요? 그 족구... 저 축구 진짜 잘해요. 팩트인가요? 족구랑 그러니까, 관련이 없나요, 축구는? 그니까 제가 수비수는 진짜 잘해요, 수비수. 아, 수비수요? 네, 수비수는 진짜 잘했어요. 아, 레안이 축구하는 거 상상 간다. 수비수 인정 받아요, 진짜. 제가 항상 모든 게임에 있어서 그런 역할 잘해요, 뭔가. 수비수. 오케이. 예를 들어서 막 좋아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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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령민 선수입니다. 오, 그쵸, 그쵸! 만땅 차고 계셔가지고. 홈! 알! 홈! 아! 아쉽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몰라요, 이거.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바로! 나한테! 반대, 반대! 저거! 카메라 뚫고 나올게요, 저거. 나한테! 가자, 가자, 가자. 이런 VF. 낯설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저희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희도 처 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프렌즈, 그쵸. 아, 프렌즈랑 이렇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프렌즈. 정말 좋네요. 어 축구를 봐야 되나요? 이걸 봐야 되나요? 같이 보시면 돼요, 프렌드. 네, 맞아요. 네. 프렌드잖아요, 저희. 어, 방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흥. 어. 흥. 패스. 어. 공 잡고 있지 마. 무서워. 어. 바로 돌려 버려. 아 근데 오. 되게 압박이 좋네요 브라질 선수는. 아, 그렇죠. 진짜... 지금 뭐 하객진 보이지 않나요? 오. 아 진짜. 오. 아 숨이 막히네요. 역시 달라. 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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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원래 평소에 축구 자주 보시잖아요. 네, 그죠. 언덕 두개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이제 황희조 선수님의 별명 있잖아요, 저씨. 뭐예요? 맞아. 황소 아니에요? 어, 그 황희찬. 황희찬. 무섭지. 너무 처음. 오! 오! 드리핑! 어이! 오! 아예 깔끔하시네요. 썬드몬 프레임. 이야. 좋아요? 아. 오! 오! 아 근데 이건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와.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 한 달 차이기 때문에 이걸 아직 몰라요. 와 근데 몰라요. 진짜 잘하신다. 와 좋은 시간이다. 아, 이건 진짜 게임 같아요. 진짜 멋있는 분. 네. 와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였냐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마르 선수님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저 유명하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그쵸?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아 최근에 득점하신 거고. 와, 내 아, 친구 저기. 아 맞아요. 진짜로? 진짜. 내 친구 저기 이번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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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건 너무 잘하신 거. 아니 이거는 무슨. 오. 오! 오! 이거 무슨 게임인가요? 어, 됐다 여러분 저 꿈을 정했어요. 저 내일부터 축구 선수가 되려고. 아 진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흉내를 넘는. 아 그치. 아주 멋있다. 그쵸. 잘은 잘하긴 한데. 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계시고 되게 힙하시거든요? 힙하시네. 세르몬이 하나 힙하세요. 아직 힙하신데? 아직 전반전 피샤 릴리송 선배님 키가 184래요. 나잖아. 할 수 있어. 기능이 옆으로 두 배예요. 어,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아직 7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 아직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 아직 7분입니다. 10m 여러분 막 이게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피파라는 게임 전 중학교 1학기 해봤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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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입니다 위입니다 안 돼요.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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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님 선배님 오와와와 지금 와와 염색하셨나요? 멋있는데요? 탈색 아니신가요? 저 힙하신데요? 근데 연보라색 같아요. 어, 위험했네요. 그 금요일날 에버랜드에서 노시는 거 보고 되게. 아 에버랜드에서 노셨어요? 네, 맞아, 맞아. 에버랜드 가시고 그 되게 K컬처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서 다 젖은 모습 저 봤습니다. 그 목요일날은 남산타워 가신 거예요. 다 젖...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타셨다? 네, 다 젖었습니다. 네. 그 머리 젖어요. 젖었습니다. 젖은 겁니다. 젖었습니다. 젖은 겁니다. 젖었습니다. 귀걸이 하신 건가? 아닌가? 귀걸이 왜? 아 근데 민쪽의 압박이 다들 대박이. 오! 와! 잘 찔러주죠. 오오오! 나이스. 근데 이게 그 축구는 이게 잘하는 기준이 뭐야? 그냥 아까 본 플레이가 잘한 거야. 자 멋있다. 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 순두부 트래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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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프트 아래 위야 아래 위 위. 시프트 아래 위 위. 그거 개인기죠. 시프트 아래 위 위. 저는 피파라는 게임. 이게 사포예요 사포. 아 그래요? 저는 피파라는 게임 그 항상 그런 거 좋아했어요. 골키퍼로 나가서 골 넣는 거. 아 진짜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이거 축구를 봐야 되는 건지 이걸 봐야 되는 건지 반반씩 봐야겠다. 네 그렇죠. 오. 오. 서로 안 하나 안 하달라는데요? 서로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가문의 감정이 좋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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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죠? 파울인가요? 아니요. 그냥 그냥 골 아웃. 잘못 올린 거. 아 옛날에 축구 맨날 봤었는데 나도. 저는 안 봤어요. 새벽마다 봤었는데. 나도. 맞아요. 진짜 한번 진짜 오랜만에 본다. 패스. 어떤 패스. 리그 보셨어요? 저는 프리미어 리그랑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맞아요. 스페인 리그 뭐죠? 프리미어 아, 리그. 라리가. 네. 네, 라리가. 여러분 혹시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유럽 축구랑 스페인 축구입니다. 많이 봤어요. 저 사실 월드 시. 오! 오! 이거는 파울이 악수하고 그렇지. 사이 좋게. 어. 어. 괜찮으신가 봐요. 어떻게? 아까 고장면이다. 고장면인데. 이게 톡톡 그 각도에 맞냐 이거. 와 이거. 와 근데 이거 패스 치려고 했다가 진짜 잘 따라. 이야. 와 와중에 저희 치킨이 뭐냐고? 치킨.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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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랑 뭐 좀 세 개만 먹어. 나이리 형도 먹지 않아요? 어? 저 콜라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콜라. 저 콜라 진짜 잘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본격적이라고 하시네요. 본격적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치킨이 온 순간 시작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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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잘 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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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순수하게 잡아버리시네. 아, 거미줄인 줄. 아, 쉽네. 미치게 했네. 와, 근데 방금 진짜 아까웠어요. 저 아, 키퍼 진짜. 선배님 잘하시는 분인가요? 와, 키퍼 선배님 잘, 진짜 잘하시네요. 저보단 잘하시겠죠. 그쵸?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아깝다. 아, 이게 여기 이거 여기서 여기서 이거. 아, 잘 맞았다. 진짜 좋아하는데. 아, 아쉽네. 아, 아. 하트 일단 I love you. Heart, heart. 저 젓가락 I love you. 먹고 싶은데 이거 손으로 먹으면 되나요? 저 티아나가 얘기했다고 하시네요. 아하. Chopstick. Chopstic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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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치킨을 이렇게 늘려야 되거든요. 자 지금 자연스러운 패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롱패스, 롱패스. 감사합니다. 자 공을 뺏게 되나요? 매울 것 같지 않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오!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가능한 것 같아. 혹시 컵 하나만 줄 수 있나요? 예찬 씨? 아, 예, 동현 씨? 네, 잘못 앉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잘못 앉았어요. 오! 야, 잘, 무슨 저격수야? 많은 분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근데 진짜 아니 패스가 근데 뭐야? 반대 줄 것 같은데요? 반대 비었죠? 와! 근데 확실히 터치가 되게 오! 부드러우시고 우리나라 선수들 다 잘하는데 되게 스무스하네요. 저도 매운 거 없는데. 가자. 한 개 남았죠? 맞아요. 있는 거 먹어요. 반띵? 아니 저 괜찮아요. 볼게요. 아, 저는 잘 모르시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뭐예요? 그 안 매워요? 이게 고추마요인데 많이 안 매워요. 너무 많이 안 매우면 안 먹어요.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제가 도전하고 알려줘. 이게 진짜 메인 메뉴거든요. 이거? 이거요? 이거? 저거 저거 약간 위험해 약간 위험해요. 와 다행이다. 여기 이제 모니터로 보면 나 왜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 괜찮아 어때? 패스 미스 진짜 맛있지 않아? 어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우와 잠깐 매워 이 정도 아니에요? 네? 잠깐 매웠다가 좋아 나도
오우. 나도 도전. 상당히 스피드업 하시네요. 다 카제미로 선수님. 맛있어. 그게 말했죠. 그러면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근데 이게 윤호 씨 아시죠? 뭐야? 이게 몸싸움이 진짜 생각보다 진짜 긴박하거든요. 여러분 저 옛날에 축구할 때 진짜 축구가 아니라 럭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요. 이게 보는 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약간 진짜 갈비뼈 이렇게 치고 약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싸움 하면 진짜로. 아 진짜 아파요. 나는 축구할 때 몸싸움 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했어? 빠졌습니다. 와, 전 축구하면서 자랑대 수영하고 자라가지고 양보해줬어. 체육이를 안 그렸어. 지상에 있을 때 너는 물에 있었구나. 넌 못한다 안 그래. 와, 와. 신기하죠. 공이 어떻게 저렇게 생기지? 난 왜 이렇게 스피드에 나와. 전 무회전슛이 전 제일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있어. 저도 너무 멋있어요. 항상 축구 볼 때마다 코너킥 할 때가 제일 긴장돼요.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고, 네. 어떻게 넣을지도 모르겠고. 오! 저희 방송에 네. 이제 또 브라질 분들도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진짜요? 이제 두 팀 다 화이팅 한번 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두 팀 다 응원합니다. 네, 다들 다치지 말고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자 최근에 챔스 우승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진짜로? 네. 누구세요? 카지미르. 레알 마드리드. 네 맞아요. 축구 챔스 우승했거든요. 아 그러면 축구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들도 있대요. 브라질. 오 응. 어? 아, 이영표 선수님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박지성 선수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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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선수님들. 우리나라의 레전드 선수님들도 참관하고 계십니다. 오. 패스! 와 진짜 어 패스 잘 쏘시네요. 아 아까 지금 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유니폼 되게 이쁜 것 같아. 한나라인데? 한나라인데? 전 근데 축구를 할 때마다 갈증으로 공을 참은 적이 없습니다. 뭘로 차나요? 나도 안 한 거. 제가 축구에서 머리를 도잡 도망. 약간 옛날 용어로 그 꼬발이라고. 꼬발이라고 하죠. 네 맞죠. 근데 그거 잘못하면 발가락이 너무 아파. 맞아요. 맞아요. 아파. 진짜 아파. 축구화는 안 아프다. 그래도 아파요. 아, 축구화도 아파요. 아파요. 아 축구화 아파? 네. 축구화 앞에 딱딱해가지고 괜찮잖아. 난 괜찮았었는데. 톡톡 개인기 시프트. 아 맞다. 아, 근데 이건 누구야? 어? 이게 어? 성혜조 선배님 아닌가요? 성혜조 선배님? 맞아요. 오우! 아우 아 근데 방금 흘리는 게 진짜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땀을 흘리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달리기 되게 빠르시네요.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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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냥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대중분들, 좋아. 팬분들 사이에서 땀을 흘리며 그렇죠. 한 거잖아요. 와, 정말 정말 멋있어요. 관중 진짜 많아. 와. 와,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맞네. 한국에서 그래? 맞네, 맞네. 들어보신 것도 오랜만이고 나? 네. 아이고. 아, 근데 원터치 패스가 되게 알뜰이야 진짜. 원터치 패스가 뭔가요? 한 번에 터치해서 네. 바로 한 번에 바로 톡톡 이거 네. 아까 슛. 네. 약간 티키타카라고 그냥 할 수 있죠. 약간 바로 이렇게 주는. 네. 그럼 투터치 패스는 두 번 한 거예요? 어, 패스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잡고 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방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이게 딱. 이제 약간 이런 거 이게 방금 어떤 세 번 만드시니까 쓰리 터치. 원마운드랑 비슷하군요. 와. 어 이거 그냥 흘러가죠. 네이마르 선수님? 이 멀리서 보면 다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무빙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렇죠. 아 나 너무 집중한 것 같아. 축구공이 초록 색깔이면 어떡해? 그게 안 만들지 않을까요? 오!
롱패스! 아, 아쉽네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썬더일레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아직 썬더일레븐 안 봐서 뭔지 몰라요. 와, 썬더일레븐 안 봐. 썬더일레븐은 왜 안 봐? 한 봐, 알지? 봐. 형들이 말하는 거 밖에 못 들어왔어요. 뭐 쓰리슛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바텐드. 바텐드. 파이어 토네이도 몰라? 둘때 뽕. 황제 펭귄 1호 몰라? 맞아, 진짜. 맞아요. 오, 조현우 선수님. 여러분들은 저희를 보고 계세요? 축구를 보고 계세요, 혹시? 저희를 힘들 것 같은데. 같이 저희를 보고 이거?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거 아닐까요? 지금? 축구 용어를 모르신대요. 둘 다 보고 계시겠죠? 준비한 선수인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특히 정우영이 역할이 중요하죠. 재밌습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잘하시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오. 약간 설레네. 이거 내 이건 인정해야 해,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아, 안 되겠다. 축구 선수의 꿈을 다시 키워야지. 전 키우고 있거든요. 핸드폰 게임으로 전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나중에 꿈이 있어요. 조기 축구. 그러니까 아침 막 6시에 나가가지고 못 가지 않을까요? 네? 나중에 그래 못 일어나. 이효리는 못 일어나. 6시에 잠들어야 되는데 6시에 조기 축구를 간다? 힘들겠죠? 그리고 내가 그냥 한 건데 저도 한 거예요. 따로요. 사람도 원래 이 경기 뛸 때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이 행동 버리잖아요. 네. 왜요? 그게 약간 뭐 물질감을. 네. 그래서 약간 그 물 먹고 바운스하는 건 똑같아요. 갈증만 없애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뇌를 속이는 거라며. 왜요? 입에 물을 수분을 하고 이게 마셨다라고 뇌가 깨끗. 그러면 치킨도 이렇게 먹고 배트맨 되나? 배트맨 약간 이거 착각하죠. 다이어트 할 때 약간 괜찮은 방법이네. 와. 와. 왜 아니 왜 이렇게 잘하죠? 오! 아 너무 잘하네. 이야. 와 근데 방금 몇 명이 역시 폭발이 1대? 와. 뱅뱅. 와. 와우. 오~ 훈련하시는 거 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잘하셨어. 와. 축구도 재능이 영역이 아닐까요? 그거지 않을까요? 전 노력도 포함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노력 당연히 하시고. 저는 살짝 그 재능, 노력 다 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한번 패스! 예찬이 입 닦아줄까? 일로 벌써 23분이나 됐어? 새벽마다 새벽에 있잖아요 그때. 그쵸. 그 맨날 새벽 깨 있었거든요. 저도, 아빠랑 같이 축구 보고. 저도요. 저도 러시아 오니까 그때 그랬어요. 바쁘고. 엄마한테 4시에 깨워달라고 자고. 걸려. 4시에 일어나서 보고. 오오오오. 들어갑니다. 누가 뭔가 누가 보라색 사람 안 와달래요. 대박. 안아줘요. 안아줘요. 보라색 사람을 안아줘요. 어느 정도요? 박스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래. 오오 이러면 안돼요.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오오오오. 근데 아직 공이 사라졌어가지고. 오케이. 다행이다. 오오오. 와우. 왜 이렇게 발이 스무스하시죠? 저런 걸 저희 춤에 적용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도요. 이런 걸 모든 방향에서 저희 실력적인.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발이 빠르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 저 약간 집중하면은 입이 약간 모아지나 봐요. 여기서 그러네.
자, 그리고 1패스. 첫 장면. 오, 있다? 아, 근데 여기. 와, 와 몸싸움 진짜. 진짜 힘들어. 진짜 아파. 피난 거 아니야? 그래서 정강이 보호대가 꼭 필요한 게. 전 이거 사람 터치, 나 축하했다 사람 터치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피해 다녔구나. 피해 다녔어.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단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너 몇 살 때 했어? 나 3학년. 전 1학년 때 했었는데. 아, 4학년. 이제 우리 엄마가 엄청 답답해 했죠. 왜 공을 차지도 않고 가만히 있냐 지금. 그이라고 몇 년 만에 이름 와서 처음 보네. 저희가 좀 스페셜합니다. 멤버들 좀 나오겠다는데. 되게 좀 되게 신기한 컨텐츠. 오! 오 좋아요. 어? 자리 괜찮은데요? 어? 편하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프리킥. 아. 어이! 박스 밖에서 했습니다. 프리킥. 저희도 이름 와서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콜라 먹을까요? 어 바로 안 올리고 바로 하네요. 어, 아. 어 다행히 안 다치셨다. 옛날에 축구할 때 포지션 어디였어요? 저는 윙이었습니다. 윗 공격수 겸 미드필더였죠. 아 진짜요? 그리고 진짜 믿기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 축구 유망주였어요. 저는 꼴보이요. 진짜로. 그 아 뭐 트렌디한 트렌드즈 저 그 공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많이 녹슨 거예요. 리벤지예요? 그 옛날에 진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어디 녹슬었나요, 그지? 진짜 무릎이 좀 녹슬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무릎이 좀 녹슬긴 했는데. 아 근데 아,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윙 아니면은 윙 포워드. 그치. 네. 그게 약간 그 멋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윙, 원정. 근데 사실 근데. 바텀이요. 아, 근데 저는 그 윙백도 좀 하긴 했었어요. 오. 달리기가 빨랐어가지고 그때. 아, 전 레그 했었는데. 저 레프트 아름이요. 레프트 아름. 레프트 아름. 레프트 아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올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실까?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저랑 동현이는 그 윙어. 윙어? 네.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윙. 차우. 저는 왼발이요. 네. 왼발이었어 같은데. 동현 축구 못하죠? 동현이 형 축구 못했을 것 같아. 크크. 형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름 방금 닉네임 조한국이었죠. 오. 야, 너 축구 하는 거 알아? 오. 패스. 하나 남았다. 와. 아이고. 걱정인데. 저는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있어봤던 축구공이 자블라니. 저 자블라니. 자블라니. 자블라니 아시나요? 알죠. 그래서 계속 잡을 뻔했거든요. 그걸 자블라니 했는데 못 잡았죠. 그렇죠. 그걸 잡을 그 다음이 블라주카였어요. 못 잡게 블라주카. 그렇죠. 제 친구가 별로 바주카를 쓰더라고. 팍 그냥. 무예적으로 나와. 얘네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축구 유망주 형이 있었어요. 네. 그 형이 슛 넣으려고 찼는데 그게 제 등에 맞았던 거죠. 네. 근데 숨이 안 쉬어지던데요. 등에 맞았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 이게 정말 맞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맞아요. 맞아. 아파요. 그런 적 있어. 제 친구도 이제 축구 유망했어요. 그냥 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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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도 유망. 아, 유망만 했어요. 유망주는 못된 것 같아요. 패스! 패스! S! S 맞나요? S 맞아요. ZX가 빠른 패스. ZD가 그거잖아요. 가마차기. 바나나 킥. 바나나 킥. 옛날에 그 피파... 휴기가 칩샷 뭐였지 그거? 맞아요. 칩슛. 피파 게임할 때 바나나 킥 어떻게 해요?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바나나 킥. 자,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 끝에만 그쵸? 깎는다는 느낌. 볼링도 그렇게 하잖아.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무회전킥 어떻게 차시는지 볼링 한 번 해봤어요. 무회전킥 어떻게 차시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좀 모르는데 그냥 무회전 저도 차보고 싶거든요. 꼭 이... 이기셨네. 아... 무회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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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와! 와 진짜 뭐야? 와! 힙한데? 와 좀 멋있는데? 와! 저번에도 우와! 저번에도 좀 캐리하지 않았어요? 아시안 게임 너무 나왔었어요. 그때 완전 그거의 MVP였죠. 골든 암바! 와! 와! 진짜 잘했다 이거. 와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와 리플레이 리플레이. 아니 무회전 술명하다 못 봤잖아. 지금 보는데. 와. 밸런스 와. 밸런스 봤어요? 아니 저기 안 넘어 밸런스. 와. 아예 완벽한 가마차기. 진짜 완벽한 가마차기였어요. 아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와 저게 와, 와. 너무 침착하신데? 와. 와 간결 간결. 와. 무슨 빨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와우 불그란마. 와. 와 소름 진짜 닭살 돋았어요. 저게 제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아, 제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 갔어. 진짜 갔대. 한국에 친구 저 갔고 제 친구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확률이 99%인데. 진짜 오늘 양 팀 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점입니다 지금. 와. 와. 다음 거 좀 너무 잘하시고 좀. 아 대박인데. 와. 진짜 승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브라질 팀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날려시켜야 된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점유율이 되게 낮을 거예요 브라질보다. 아니. 아까 보니까 한 거의 10% 정도 차이 나긴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또 역습이잖아요. 저는 이번 월드컵도 좀 기대돼요. 카타르 월드컵. 아 맞네 이번 연도에 월드컵 있네. 네. 와 방금 봤어요. 네 딱 주고 간. 한번 페이크 주고 그다음에 줬거든요. 그때도 이 라인 아닌가요? 네? 그때도 라인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랑 가나 이렇게랑 오 진짜 VO예요. 제가 저렇게 맞았었거든요. 근데 앞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등을 맞았는데 앞까지 아파. 나이스 커팅이에요. 저 진짜 아픈데 등 맞아서 다행이네요. 전 다른 데 맞았거든요. 와 저거 진짜 와 진짜 몸이 아팠어. 진짜 멋있다. 진짜 아프셨겠네. 진짜 아팠어. 저도 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얼굴 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제 반대항 축구에서 초등학교 때 저 그때 거기 못 꼈어요. 저 못해가지고 전 항상 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운 좋으면 미드필더까지 갔고 운 안 좋으면 수비수.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보통 반 애들끼리 이제 하잖아요. 네. 클럽 같은 거 중클럽. 네. 이제 하면 전 되게 못한 친구였어요. 하는데 한 명 그 물망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리마트 친구가 되게 슛을 잘 쳐요. 근데 날쎄요. 공이 무슨 시속 200km 넘어요. 네. 근데 제 골키퍼를 할 때마다 항상 제 얼굴을 날렸는데 차보다 빠르네요. 공이 200km가 넘어요. 저는 항상 골키퍼 때마다 재미없어 서 무대로 해서 나갔어요. 좋아요? 저는 뭐였냐면 얼굴을 계속 맞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저 혼자. 야구공보다 빠른데? 저는 옛날에 이제 반대항에서 이제 너무 승부가 안 나서 승부차기 왜? 시프트! 와 지금 딱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몸 색칠하기 뭔지 아세요? 바로 네? 바디 페인팅. 아 바디 페인팅. 네. 몸 색칠하기. 오 메이크 너무 좋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스포츠는 이 무빙이 좋아야 되는 거죠? 카메라 무빙? 아니 그냥 무빙. 플레이어의 무빙이죠. 아 그 플레이어의 무빙. 무빙 중요하죠. 그렇죠. 센세이셔널.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기엔 해설위원분들 중 한 분 김성주 해설위원분 계신 것 같아요. 아 맞아? 폴란드 맞아. 뭔가 지금 이 목소리 되게 목이 탄다. 되게 많이 들어봤고. 김성주 그분이 살짝 그 완전 아나운서였었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네. 원래 아나운서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전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강철 부대요. 근데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익숙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니, 패스가 왜 이렇게 빨라? 그게 패스라. 내가 패스하잖아? 저거리면 5초 걸려. 거기 가는 데까지. 중간에 가다 멈추지 않나? 힘없지 않나? 오! 굴러 다 이어. 분위기가 너무 좋다. 크로스! 확실히 분위기가 와! 이거 진짜 잘 흘려주셨다. 아깝다. 아 진짜 잘 흘려주셨다 저거. 크로스에 잘 어울리시나요? 크로스는 이제 저 진짜 잘하거든요. 예! 크로스! 오! 오! 억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오! 맞아요.
아, 너도 나도 사이좋게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스포츠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은 제일 좋아하는 팀 있어요? 저요? 한국이요. 저는 옛날에 한국. 그 맨시티 아 좋아했었죠. 영국에 있는 네. 팀이죠. 네 맞아요. 저는 어디 좋아했었는지 아세요? 맨유. 아니요, 아스날. 아 오, 그것도 영국에 있는 팀이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뮌헨을 아 뮌헨 맞죠. 전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이요. 네, 바이에른. 그래도 다들 많이 알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사실 토트넘. 오. 저 근데 바르셀로나. 오. 맨유. 오. 오. 말하세요. 검은색 하색 있는 거. 저 근데 아스날 좋아했던 검은색 하색. 유벤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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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이 이뻐서요. 아 이쁘긴 해요. 그렇죠. 전 포그바 선배님의 팬입니다. 집에서 있는 그 반바지 있잖아요. 네. 그거 아스날이에요. 아스날이에요? 네. 오. 형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뮌헨이죠. 뮌헨? 독일의 제일 유명한 팀이거든요. 아 그쵸. 근데 메라니. 아 근데 그 팀이 진짜 레반도브스키 우승이 몇 번이에요 근데? 거 많습니다. 어, 네. 제가 저번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네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별을 4개 달고 있었어요. 거기 로그에. 그게 아닐 텐데. 그 저번 시즌 아니에요? 네 저번 시즌에 네 챔스 챔스 지금 우승팀이 가장 최근인 레알 마드리드. 그 전이 첼시. 그 전이 바이에른 뮌헨. 그죠. 네. 바이 뭐라고?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진짜 잘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막을 팀이 독일 없었어요. 독일 팀이에요. 진짜 독일. 와 네. 너무 잘했어 그때. 오 위험해요. Dangerous, dangerous thing, dangerous thing. 아 근데 파리 생제르맹도 그 뭐죠? 음바페 선수 원래 그렇게 쓰더라고. 생제르맹인 줄 알았거든요. 오. 오! 오! 휘슬이 붙...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휘 뭐야? 어? 보시나 보다. 페널티킥? 지금 설마 듣고 계시나 보다. 아우치 하셨어 방금 저희 말... What happened? 야 근데 진짜 잘 먹으셨어. 네 약간... 아이! 와, 와 이때 진짜... 와 근데 진짜 되게 레이저빔 쏘듯이 근데 여기서도 되게... 너무 잘 찾았어. 와... 아이! 진짜 진짜 너 잘 막아주셨어. 근데 수비가 나아지네요. 이거 저 굴절 있었는데도 굴절된 걸로. 네. 와. 이거 그냥 같이 걸린 거 아닌가요? 모르겠다. 수비가 탄탄하신데요? 이거 반칙 아니래. 아 아닌가요? 응? 아닌가? 아닌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주심 분께서 안 보고 계시네? 듣고 계시나 보다. 아. 기다릴 멋있다. Understand, understand. 어 아닌가 봐요. 아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거 골키퍼 장갑 옛날에 제가 껴봤거든요. 되게 이게 이거 짜 이거 잘 붙지 이게 잘 않아요? 붙어요. 그래서 맞아요. 공이 이렇게 붙게끔. 그 보는 게 VAR이. 네,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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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어. 아,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 아, 본다. 보나요? 어, 안 돼요. 제발. 오 마이 갓. 이거 불리면은 이거 저 두 분이 친한가요? 걱정 말라고. PK예요. 누구랑요? 아, 손흥민 선배님. 저는 제가 봤을 때 네이마르 선생님. 그렇죠. 어? 네이마르 선배님께서 그 친한진 정확히 친분을 모르는데 그 약간 리그가 달라요. 근데 아, 황희주 선그 선수님 똑같아요. 리그 프랑스 리그. 에이 아, 네. 설마. 오, 야, 어? 근데 이거 위험한데요? 페널티 킥 같은데? 아 다리가 좀 높았는데. 페널티 킥인데? 공을 못 찾는데. 근데 발바닥 참 많이 지금. 아 근데 그래도 아, 아. 야, 공만 건드리면은 공만 건드리면 되는데.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저는 옛날에 아 이거 잘하면 아, 이거 헤드킥 일 수도 있겠네. 저는 옛날에 게임을 했을 때 아, 다리를 먼저 뻗지 않았어요? 한 번에 레드 카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피파를 할 때 제 공이 오잖아요. 이게 의도성이 있는지도 보거든요? 판단이 됩니다. 설마 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직 페널, 몰라요. 페널티 이거 헤드킥 찍으면은 브라질 팀 3명이랑 저희 골키퍼랑 1대1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맞아, 네. 맞아 싸우는 거죠. 네. 막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아이고. 누가 근데 사실 아까 근데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차시지? 네이마르님. 네이마르님. 괜찮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심판님께서 되게 착하시게 생기셨어요. 되게
되게 다이노솔 선배님께서 계시네. 트리케라토스. 다이노솔. 요번에 그 드라마를 출연하셨어. 어릴 적. 맞아 맞아. 와. 기도할게요. 나 깜짝 출연해. 네,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 할 수 네. 있어요. 믿습니다. 이거 솔직히 운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알기로 근데 이거 진짜 운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잘 차시는 건 엄청 잘 차요. 그렇죠, 무회전킥. 아 근데 이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아 근데 그게 막는 게 운 아닌가? 막는 게? 안 빠르게 찰 수도 있어요. 아, 안 빠르게 차도 어, 그 막을 수 없는 그 공이 있거든요. 몸으로 어떻게 페이크를 주느냐 이런 거 다 있어요. 아 맞아. 조상 발등이 부으셨다고. 네. 과연. 아!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게 브라질과 한국이 이렇게 두 양 양 나라가 즐긴다. 이게 어, 진짜 정말 이것만으로도 기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막아? 골대 너무 넓어. 이건 솔직히 이거 FIFA에서 좀 막상 근데 막상 찬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감 커요. 긴장되지. 진짜? 네. 과연. 짠! 짠! 괜찮아요. 네,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선수님들께서 이렇게 골 넣었을 때를 사실 즐기거든요. 그 세레모니 보는 맞아. 되게 힙하셔요. 대 형 보면 진짜 장난 아니죠. 그렇죠. 막 춤 추시고 은바페 선수님이 좀 힙하게 하지 않나요? 이거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그리즈만 선수님. 아, 저는 어디서 힙합을 배웠냐면 옛날에 포그바 선수님께서 네. 거기서 이제 힙합을 배웠습니다. 네. 그 데 따라는 여자 손녀 봤는데. 어, 맞아. 진짜 귀여워요. 오. 자, 이렇게 되면은 톡건드려요. 아, 근데 여유가 괜찮다. 오. 세레머니가 되게 뭔가 힙하신데 진짜. 그렇죠. 힙하시죠. 국보적이네요. 파리 생제르맹 봐봐요. 맹이라고 써져 있잖아. 파리 생제르맹. 생제르맹 아니에요? 네, 생제르맹. 생제르맹. 봐봐요. 생제르맹. 생제르맹. 아직 전반이니까요. 맞아요. 5분 정도 남았어요. 5분 안에 전 넣을 수 있다고. 근데 추가 시간이 있긴 한데 추가 시간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방금 그 VAR 보면서 맞아요. 추가 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3, 4분 되지 않을까? VCR 정도가 아니에요? 아닌가? VCR이요? 2455년 이후에요. VAR이요? 2045년이요. 35년. 이 크로스란 게 뭐죠? 그냥 높게 크로스 높게 옆에서 크로스. 띄우는 거 아니에요? 띄우는 높게 것도 띄운, 있고 높게 아니면 깔아서 주는 것도 있고. 크로스의 개념이요? 그냥 뭐라 패스가 되면 크로스 아니에요? 축하기 전에 받는 예! 크로스! 아 너무 귀엽다. 아이고 어떡해. 어, 이거 역습인데요? 네. 오 설마 중거리? 오 슛? 설마 오! 진짜 빠르시다. 이게 엄청 많네요. 진짜 빠르시네요. 저분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라 파쿠에타 인 것 같은데 되게 멋있으신데요 저분? 아 어! 이거 이끌어주셨네. 어, 나 진짜 빠르다. 정우영 선생님 덥지 않아? 우리나라? 선배님. 근데 우리나라에도 되게 제가 봤을 때 힙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아니 선생님들 네. 오! 오! 전 이래서 항상 코너킥이 항상 무서워요. 제가 좋아하는 클럽 팀에 소속해 있으시는 선수님이 클럽이 클럽 이름과 선수 이름 뭐죠? 첼시 클럽 팀에 티아고 실바. 티아고. 첼시 클럽 팀? 네. 영국 연맹. 첼시 팀? 저는 첼시. 원래 생제르만. 아. 어 맞아 이적하셨어요. 멋있는데? 어 귀엽다 이. 오. 애기 되게 귀엽다. 어, 애기도 골 먹히도록 안 돼. 아 진짜 귀엽다. 예전에 그 루이스 애기가 골 먹힌 거 알죠? 루이스 알지. 아, 다비드 루이스 선배님이랑 이제 아, 선배 선수님이랑 이제 약간 센터백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자, 바로 가야 돼요. 센터백 듀오. 가야 돼요. 둘이 되게 절친이지 않나요? 뺏어. 지금 센터오오오 살렸네. 오. 휴. 오. 잔디가 뭐? 어, 이분이면 그래도. 이분이면 짧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 잠깐만. 와 대박. 퍼키다. 아니 진짜 와 되게 잘하신다. 와 큰일 날 뻔했는데. 되게 날쌘돌이시네요. 아니 축구를 너무 멋있게 하시는 거 아니야? 네 한 번 딱 찰 것 같아 하는데 접고. 접고. 오이 와.
붉은 악마. 와 근데 진짜 트래핑. 근데 여기서 찾으면 먹혔을 것 같아. 그 장난꾸러기지 아시지 않나요? 어 맞아요. 대략 즐기시는 분이 축구. 근데 카메라가 왜 이렇게 좋게, 높게 있어 어떻게? 와! 와 진짜 볼 때마다 정글. 와 진짜 세트피스는 와. 와. 세트피스가 뭐예요? 살짝 펴넣기? 와! 와! 그처럼 박스 안쪽? 와. 이야. 와! 와. 와 저런 순간에 그 골키퍼님은 얼마나 심장이 떨릴까. 얼마나 무서우실까. 뺐어! 30초? 30초엔 괜찮아. 원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침착하게 가져오고. 지금 약간 체력 아끼고 후반에 완전 쏟아붓는 것도 나쁘지 않죠. 후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어.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쉬는 시간 15분인가? 이거 아이고 아쉽다. 와 진짜 아쉽다. 아 쉬프트를 눌렀다면 역습까지 가나 보다.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전반이죠? 2대 1이죠. 2대 1로. 전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 네 여러분 네. 이렇게. 전반 진짜 재밌었어요. 전반전이 네. 끝났습니다. 아~ 오랜만에 축구.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에 같이 한번 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닌가? 네 맞아요. 네, 네 봤었어요. 어, 봤던 것 같아요. 네 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 같이 멤버들이랑 이제 축구를 보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어요. 축구를 다 같이 봐야 맞아요. 다 같이 봐야 재밌는. 근데 오늘 정말 리얼하게 그냥 맞아요. 리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진짜 오랜만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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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전반전 끝났는데 자 남은 후반전도 있고 이제 후반전 가기 전까지 또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양 팀 다 다치지 말고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희도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야죠. 응원할 거잖아요. 네. 엄청 응원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좀 중요한 게 있죠. 아 맞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저희를 컴백이 끝까지 영광이 나왔어요. 와! 슬레이! 여러분들을 볼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설렙니다. 그렇죠. 6일이나 6일밖에 남은 거죠. 100일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빨라요. 간만에 오늘 축구도 보면서 약간 힐링도 하는데 네. 진짜 오늘 힐링한 걸 바탕으로 또 네. 야무지게 연습해서 6일 뒤에 또 멋있게 나올 거잖아요. 맞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 이번 2집 쇼케이스 6월 8일이니까 꼭 잊지 말고 와주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남은 경기 남은 경기 더 신나게 볼 거니까요. 네. 네. 후반전은 더 집중해서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응원하러 같이 응원하러 가봅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쇼케이스도 꼭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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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뭐 아니에요. 아 컴백 파이팅! 컴백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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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드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화이팅! 브랜드지 안녕! 네.